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친구가 모델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진짜 메이크업이 저번 메이크업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깔끔 또렷한데 일단은 이목구비 강조를 해주고 약간 볼터치랑 립 그리고 애교살 포인트를 줘서 깔끔 또렷한데 러블리함? 이런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짧은데 일단 예쁜 얼굴형에다가 약간 역광대 커버를 원한다고 해서 여기 쉐이딩도 이쪽 위주로 넣었는데 이때는 헤어도 약간 5대5로 타서 역광대를 약간 가리면서 이렇게 앞머리 연출 해주면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형도 굉장히 예뻐 보이죠. 그래서 노즈 쉐이딩도 여기 미간 앞쪽에 조금 더 확실하게 줬더니 이목구비가 더 살아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금 요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보러 갈까요, 여러분? 고고.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샘플이고 정품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요만하다. 이걸로 스킨케어한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최종이에요. 얼굴 전체 충분하게 발라주는데 얇게 코팅하듯이 발라주면 돼요. 하고 물 먹여온 요 스펀지로 겉에 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밀착한 다음에 바로 발라줄게요.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 샌드 컬러고요. 에스티로드의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는 그래서 두개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1차 파운데이션 깔아주고, 그다음 2차 커버라든지 조금 더 보완할 거는 색조하고 나서 한번 해줄게요. 픽서로 한번 뿌려서 고정해줄게요. 이게 진짜 새 거네요. 이거 얘 거거든요. 깔아주시고. 엥? 아, 한 번도 안 썼어, 아니? 엥? 무슨 일이야? 새 거야? 한 번도 안 썼어? 응. 아. UHD 파우더 가져왔고요. 꼬리에는 이렇게 그레이 브라운으로 그리고 중간이랑 앞머리는 내추럴 브라운으로. 아이베이스는 맥의 프레프라임 24아워 이스탠드 아이베이스 사용할게요. 일단 파우더로 한번 고정해줄게요. 노즈 윤곽을 조금 잡고 아이메이크로 넘어갈 거예요. 진하지 않는 이런 연한 컬러 먼저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 진한 컬러로 조각내듯이 쉐이딩하면 실패 확률이 좀 덜하거든요. 웨이크 메이크의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데일리 블러링. 이게 제가 사용해봤을 때 되게 발색감이 막 너무 없거나 하진 않은데 너무 진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정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번 팔레트 이름이 블러링 팔레트인데
베이스 컬러를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약간 피치 살구 느낌 웜톤이신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 딱 좋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데일리로 이거 하나만 바르고 마스카라는 딱 찍고 나갔을 것 같은 걸로. 조금 넓게 넓게 아이홀까지. 요즘 언더 메이크업 하는 게 조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이렇게 언더에 넓게 깔아줘서 톤이 따라오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붉게는 또 넣기 싫어서 베스트 섀도우에 맑은 골드펄이 콕콕 박혀있는 이 컬러랑 여기 진저빛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앞뒤로 분명 좀 넣을게요. 이쪽에 조금 더 음영을 확실하게 넣으면 미간 사이가 좀 더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포인트 컬러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컬러가 약간 카키빛 또는 브라운이라서 붉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중화할 수 있는 컬러예요. 확실히 한 번 더 음영 넣으니까 뚜렷해 보이죠? 만약에 경계가 적다 했을 때 더 이상 묻히지 않는 첫 번째 사용했던 브러쉬로 경계 살짝 쓸어주면 경계 안 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컬러랑 언더는 살짝 전 따뜻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랑 섞어서 같은 컬러로 여기 언더 앞쪽에 살짝 눈 답답해 보이시는 꼬막눈이다 할 때 이쪽에 음영 주면 좋아요. 베개 올댓 글리터즈. 그다음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이렇게 밝혀주면 예뻐요. 역시 올댓 글리터즈 진짜 예쁘다. 좀 확실하게 애교살 컬러를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좀 짧고 땅땅한 힘 있는 브러쉬 이런 브러쉬로 하시면 좋아요. 뷰러는 얘가 눈이 조금 가운데 동공이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눈이라서 맥뷰러 가져왔고 맥뷰러가 좀 곡률이 둥글거든요. 다른 시세이도 이런 거보다는 클리어 샤프스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2 브라운. 눈 앞머리는 살짝 두께감 있게. 그래야지 눈 떴을 때 말려 들어가지 않고 좀 선명하게. 붓펜으로 잡아줄 건데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짙은 여기 고동색 미니 붓펜 브러쉬에 묻혀서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 라인 그린 밑부분 여기가 깨끗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면봉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줄게요. 따뜻한 브라운 요거 닦아서 펜슬로 그려놓은 라인을 살짝 스머징도 해줄게요. 9mm짜리 뒤집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심듯이 해줘요. 예쁘다. 눈떠보세요.
마찬가지로 속눈썹이 원래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땅땅땅 붙여줘야 예뻐요. 기가 블랙. 세상 따로 넣어. 따로 넣지 않게는 살짝. 이 단계에서 끝에 마스카라가 뭉쳤다 하면은 풀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벽을 살짝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앞머리를 터치.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앞트임을 할 수 있어요. 요거 리퀴드 컨실러로 눈 밑에 요거 중앙 위즈나 밝힐 부분에 한 번 더 얹어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여기 앞볼. 아무래도 앞볼 부분은 좀 깨끗하면 훨씬 예쁘거든요. 다크서클 커버할 때도 제일 진한 부분 먼저 터치해서 위로 위로 위로. 블러셔는 맥의 섹스 어필. 나스인데. 아, 네, 나스. 와, 이거 진짜 직업병이다, 이거. 약간 사선으로. 얼굴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광대를 감싸면서 약간 눈 앞부분까지 사랑스럽게 타고 그리고 나머지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베이스 블러셔로 지금 섹스 어필 바른 건데 쉐이딩마저 해주고 안쪽에 좀 포인트 컬러 올려볼게요. 얼굴형을 봤을 때 광대가 도드라지는 편이고 그래서 광대 바깥쪽 위주로 먼저 터치해서 진하게 컬러를 올려주고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 턱은 턱 선을 살리듯이 먼저 하고 정면을 봤을 때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을 눌러주면서 그라데이션 하면은 조금 더 원하는 얼굴형에 가까워질 거예요. 조금 더 여기 그레이시한 컬러를 섞어서 확실하게 눌러줄 부분에 눌러주면 좋으니까 착시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 이어서 이쪽도 한 번씩 긁어쓸어주고 코사랍지 조금 더 생기는 피치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이거를 중앙에 메인 컬러로 조금 더 생기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맥의 프레프라임 립 프라이머. 하고 한 10초 정도 1차 때 시간을 주고 메인 립은 바비 브라운의 핫 오렌지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 되게 예쁘더라고요. 코랄 레드 컬러인데 이거를 안쪽에 입술 외곽 어두우신 분들은 이거 바르면 되고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자연스럽게 펴지게끔 선이 너무 선명하게 확 빠지지 않게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가줬어요. 예쁜 건 또 여러 번 봐야 되죠, 여러분. 맞아. 블러셔 경계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풀어졌다 하면은 이 단계에서 커버 가능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콧대도 코끝에는 진주 이렇게 진짜 역학 봐가지고 하고 입술 산 인중 턱끝 텁텁하지 않게 광이 예쁘게 올라와요. 턱끝도 이렇게 저는 파운데이션 바르고 픽서 한번 뿌리고 파우더 하고 그 다음 전체 메이크업 다 하고 한 번 더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은 액체 타입이고 그 다음 파우더나 뭐 블러셔 하이라이터는 가루 타입이니까 얘네가 조금 더 딱 붙어있을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하고 눈꼬리를 아까 섀도우로 연장해놨는데 붓펜으로 선명하게 다시 잡아줄게요. 키스미 브라운 컬러 쓸 거고요. 그리고 속눈썹 풀이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그 하얀색이 튀지 않게 살짝 이걸로 가려줘요. 확실히 한번 라인의 꼬리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게 예뻐요. 예쁘죠? 딱 깔끔 또렷한데? 홀리카 홀리카 펄인데 이거를 저번처럼 동공 밑에 살짝 붙여볼까 봐요. 이렇게 포인트는 딱 되게끔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예쁘지? 머리 오빠야 뭐해? 게임 켰어? 오빠 와서 이쁘다 해야 돼. 아, 회사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난리 났다, 최동체가. 채채. 안녕하세요. 오빠 이쁘다 해주고 가야지. 오빠요.